화엄경에서 장엄하다는 건 꽃으로 장식했다. 꽃 장식경이라고 보시면 화엄경 꽃 장식경. 근데 이 꽃이 뭐냐? 보살의 마음을 꽃으로 보는. 자, 양심의 덕목 중에 성실은 뭐죠?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자. 어떤 난관이 와도 쉽게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자. 그게 정진바람이에요. 그 다음에 몰입은요? 늘 깨어있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자. 육바라밀은 누가 만든 거냐? 우리 자성에 원래 새겨진 거다. 우리 영혼에 원래 새겨진 진리의 법이다. 요게 대승사상의 핵심입니다. 오늘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So, 저는 육바라밀을 가지고 카르마 경영의 6원칙 해가지고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모든 중생, 육도 윤회에서 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인간계에 있지만 영혼은 육도의 어딘가에서 지금 헤매고 계신 모든 중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있는 곳에서 내비게이션을 하나 장착한 그 맛을 내면서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토로, 바로 정토로 향하시라. 자기 삶에서 정토를 바로 이루시라. 그래가지고 남들까지도 내가 살아보니 좋더라 해서 남들까지도 그 똑같습니다. 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육바람이에요. 6가지 원칙. 남을 돕는 것도 6가지 원칙. 둘이 아니에요. 선정을 아주 잘하고 평생 받는 늘 일시시각각 계속할 수 있는 그 힘을 헛탈로 보는 게 아니고 잠깐이지만 어느 하나에 집착하면은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확 쏠리는데 그러다가 몰라 내 지금 괜찮아 나 하면서 판단 중지를 하면은 다시 이제 참나 쪽으로 이제 더 아는 사람은 그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혜를 바로 끌어내는 거지. 근데 우리도 문득문득 그 머리 써서 바람을 부는 데서 맑은 마음 먹고 계시면 절로 여러분 자연과 하나가 돼서 우주도 하나가 되고 우주의 진리도 여러분이 내 안에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. 내가 육바람을 지금 만든 거 두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? 예, 그랬던 게 예. 내가 막 그렇게 꼭대기 있었으니까 예. 뭐라고 신경질 내고 막 이제 예. 이랬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예. 어우 좀 몰랐습니다. 예. 남편한테 내가 그렇게 하고 얘기한 거는 우리 남편이 역시 너는 의심병 환자 내 눈으로 확인을 네. 해야 내가 열심히 하겠다 네. 너무 흡족해요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아니에요 뭐 육바람일이라든가 뭔가 이런 어떤 갈망과 이런 것들 일상에서 이렇게 해나가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제 자극받고 또 힘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분석이 되고 답이 나와요 선정은 일단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치료가 근본 치료가 시작되고 자명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성스러운 무리가 되길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